되는 그런 음악회를 갖고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이 깍지에 팸플릿 혹시 보셨나요? 이 안에 모시는 글이 참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더라고요. 그래서 용기 내서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깍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서 퀴즈. 깍지가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창단된지 아시는 분? 월 1까지 가니까 너무 그런가요? 자, 우리 가족분들이라면 너무 아실 것 같아서 제가 날짜까지 갔던 건데, 다들 서로 지금 동공지진 장난 아니시네요. 자, 깍지에게 관심은 있으나 언제 창단, 우리 어머니, 네. 멋쟁이 어머니. 2017년? 어머니, 정답이 아니니까 그렇게 숨어가지고 말씀하시는 2017년은 아니에요. 그러면 연도만 맞출게요. 연도! 2018년 나오세요. 2018년 나오세요. 네, 나오세요. 요게 이렇게 어려운 문제였나요? 이거 이상하다. 우리 홍보 좀 많이 하세요. 2018년에 창단됐다는 거. 네, 2018년 5월 15일에 창단이 된 깍지였습니다. 언제부터 나가는지 관심 없으시죠? 연습은 하러 가는데 그게 언제부터 시작인지. 네. 자, 그때 당시에는 다섯 분이 먼저 모여서 우리 해보자 라고 하다가 지금은요 이렇습니다. 서른 분이 넘는 회원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우리 지역의 여러 무대들, 네, 봉사 연출회 하시면서 아주 활발하게 이 취미 생활을 더욱더 지역 문화로까지 넓히면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께서 진짜 신나게 즐기실 수 있는 곡 선곡을 많이 했습니다. 이미 뭐 팸플릿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곡들이 있는데요. 자, 일단 그러면 첫 곡, 첫 무대부터 여러분 선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행진곡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군악대장이 있습니다. 그 군악대장 황문규님이 작곡한 타령 행진곡인데요. 아주 경쾌하고 신나는 곡이에요. 뭐 몽금포 타령, 능수버드 군밤 타령, 네, 즐겁게 즐겨주시고요. 그리고 이어서 70년대 혹시 추억이 있으신 분들, 네, 아마 즐겁게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포크송 메들리까지 이렇게 두 곡 전해드릴게요.